안녕하세요. 액팀 갤러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전 영상들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영화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엄청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고런된 대학교 시절 때 이야기와 그리고 영화과에 관련된 지인들에 관련된 이야기와 저도 알아본 영화과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과에서도 똑같아요. 무조건 역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화사에 대한 수업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영상 언어, 그리고 고전 영화, 영화 이론, 영화 개론 이런 식으로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틀어서 그 감독님들이 동선을 짜는 것도 어떻게 짰는지를 분석을 해봐요. 그런 수업들도 있어요. 시나리오, 각색, 편집, 연출, 제작 수업, 그리고 기획 수업,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워크샵을 합니다. 이 워크샵이 뭐냐면 단편 영화가 됐던, 중편 영화가 됐던, 장편 영화가 됐던 무조건 워크샵을 올리는데요.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단편 영화를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생 단편 영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학생 단편이라고 해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퀄리티 좋은 거 엄청 많고요. 그리고 작품 좋은 것도 엄청 많아요. 아시겠죠? 학생 단편 영화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전공이 나눠지는데요. 이 전공들이 엄청 많아요. 뭐 카메라에 관련된 전공, 조명에 관련된 전공, 연출에 관련된 전공, 뭐 미장센에 관련된 전공, 뭐 미술에 관련 아 미장센이 미술이구나. 미술에 관련된 전공, 뭐 전공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그래픽에 관련된 전공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엄청 많네요, 전공들이.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연기에 관련된 수업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많이 아쉬워요. 이것까지만 있다면은 지원자들이 엄청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퀄리티도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기자들도 영상에 관련된 편집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뭐 등등등 간단한 용어라도 알고 있으면은 촬영하기가 엄청 편해요. 근데 이런 게좀 없어가지고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기자들은. 좀 많이 아쉽네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과는 연극과 뮤지컬과 영화과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과도 똑같이 각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수업이 어떤 게 있는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 시스템, 수업 뭐 등등등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꼭 정보를 찾으십시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자! 하자! 하자!